출발!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건가? 아, 대박. 이게 다 진짜 무한 리필이라고? 네. 와, 진짜 삼겹살 엄청 두껍다. 저희 지금 파리바게트 가고 있어요. 뭐 사러 가냐면 오늘 아니다 내일이 할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작은 케이크 하나 사러 가고 있어요. 케이크 사오자. 네. 마치 있는 빵집이라 오늘 저를 한번 따라와. 아 네. 맛있는 빵집 알고 있나요? 공주님 좀 추리하시네요. 공주님 패션 좀 많이 추리하신대요. 할아버지 좋아할 만한 케이크 뭐가 있을까? 이걸로 주세요. 작은 걸로. 저희 집에 케이크를 많이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뒤집어. 줘. 아연아 케이크 최대한 안 흔들리게. 조심조심. 가고? 엄마 먼저 가라고.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건데? 왜냐면 케이크 찌그러지면 안 된다고? 출발!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자마자 이 유혹의 공간은 뭡니까? 이런 게 있네요. 가는 길에 밥도 안 먹었는데. 밥 먹고 놀자. 일로 와. 밥 먹고. 밥 먹고. 우선 기본으로 양념 돼지갈비 주시고요. 그리고 셀프바에 이렇게 튀김빵, 떡볶이, 잡채, 청포, 묵무침. 이거는 이거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건가? 사장님 고기는 저기 있는 거 그냥 됐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밥이랑 샐러드바 그리고 우와 슬러시 슬러시 대박. 아연이는 이걸로 햄버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빵을 이게 그리고 화장까지만 이따 보자.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그냥 갖다 먹으면 된다고 하거든? 프렌치렉, 생 등갈비, 통삼겹살, 돼지 껍데기 그리고 이건 뭐야? 숯불 닭갈비, 이거 양념갈비. 처음 시작을 삼겹살로 하는가? 그리고 나중에 이게 갈비를 먹는 건가? 아니 먹지 같이 없어. 아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거 먹자. 이거는 뭐야? 이거 한 개씩 가져가는 것 같아. 어디 봐. 오 이게 제발 이게 다 진짜 무한 리필이라고? 다 셀프지. 와 껍데기도. 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엄마 껍데기도. 아 너무 많아. 고기를 먹어. 세개는 먹어야지. 너무 많아. 껍데기는 많이 못 먹어. 고기를 먹어야지. 응. 그리고 이거 꼭 닫아야 돼. 아 잘 안 돼. 그러니까 조심. 여기 어디? 여기는 상동. 여기 상동 아니고 약재. 약재. 우리 엄청 세다. 우리 엄청 세대요. 와 진짜 삼겹살 엄청 두껍다. 두께 한번 봐봐요. 두께 어 두껍죠? 진짜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
있어. 그거 상관 안 돼. 잡았대. 걱정하지 마. 잡았대. 여기 죽었다. 잡았어.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잡았어. 됐어. 이제 보면 잡았어. 무서웠어? 아니, 할머니 놀려주고 사료도 뜨려고 바닥에 있었단 말이야. 괜찮아. 이제 잡았어. 어때? 예! 아연이 슬러시 처음이지? 밥 먹고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소화시키러 왔습니다. 공주님! 너무 좋지 않나요, 여기? 안녕? 아, 진짜 누군데? 알아? 아는 남자친구야? 아연이는 친구를 만나서 신났고요. 자, 굳어봐요. 바로 먹어봐요. 샤브샤브야. 딸기가 엄청 시원해요. 엄청 맛있는데? 바로 굳어버려. 시원해. 맛있어.